돌돌돌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예요.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 세팅을 할 건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레틱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자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로 A세 펌프하고 도포를 했고요. 나머지 버진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전처리가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모발 끝부분에 먼저 C3와 아쿠아프레틴 A세 펌프를 넣어서 믹스해서 도포를 해주시고요. 자, 듬뿍듬뿍 바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위에 버진이면서 곱슬이 있는 부분에는 C1과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빗질을 쭉 기울 네 이렇게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얘만큼 리치가 생겨되는데 한 1.5배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제가 지금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믹스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두 번째 하실 때는 슬라이스를 섹션을 넓게 잡으셔도 돼요. 두껍게. 네, 두껍게 잡으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걷어내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C1 pH 9.5짜리예요. 얘를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나면 머리가 녹아야 되는데 어때요? 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죠. 그리고 모발이 끝에가 원래 손상이 있었는데 이게 녹아야 돼요. 근데 녹질 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연화 하고요.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냥
피플 연나우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가지고 리페어 크림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미친 연하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은 연하를 보나요 하시거든요. 자, 어때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연하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겠죠? 네, 뿌리,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네. 자, 13mm.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저희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17mm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수분 조절했어요. 수분 조절하고, 자, 그 다음에 세 파팅으로 나눠서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네, 첫 번째 판넬 먼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19mm 하고 22mm 하고 와인딩을 할 건데요. 일단 19mm.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해주세요. 네. 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빗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리면 한 뜸 정도가 수분이 건조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해요? 톡톡톡 하고 머리가 튀어 올라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예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세팅펌을 할 거거든요. 자, 잡아주시고. 자, 두 바퀴. 자, 이렇게 한번 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빨리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이번에는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끝까지. 자,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동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잘 올라오고, 원장님들이 빨리 돌리려고 하니까 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처럼, 네,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얘만 건조가 된다면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 덮어주시고요. 자, 5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면서 웨이브 윤기를 내면서 잡을 수 있는 건, 네,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네,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됐어요.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요. 첫 번째 판넬.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9mm로, 제가 보니까, 예, 140도로 할게요. 19mm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수분 조절 한번 이렇게, 끝까지.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뜸 정도 수분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그냥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죠? 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빨리빨리 안 하셔도 그 안에 15분 안에서 20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아이롱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재밌겠죠? 네, 피카이 롱 아이롱은 굉장히 재밌어요. 원장님들. 롱 아이롱이라는 게 왜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짧은 것보다 긴 게 재밌어요. 원장님. 자, 자, 이렇게. 어때요?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와인딩 할 때도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또 한 번 다려볼까요?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어때요? 싹 다려주시고,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열, 이 열 면적을 이용하시, 롱 아이롱의 열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제가 첫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19mm로 할게요. 자, 수분 살짝, 이렇게 건조해주세요. 그 다음에 빗을 딱 이렇게 해서 아이롱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네. 자, 세팅 포함보다 빨라요. 네, 잭 꽂을 동안 저는 와인딩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들어가겠죠. 네.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자, 오늘은 왜 아이롱에 전원을 안 꺼주시나요 하는데, 그래도 건강하세요. 네. 자, 예전에 끝에가 탈색했다가 이제 조금씩 잘라내서 괜찮아요. 건강하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세요. 또 달려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또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바트 두 번째 판넬 19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자, 어때요?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게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근데 원장님들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네, 회전을 하니까 이게 꺾이는 거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또 싹 다려주시고요. 여기다 한번 싹 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덮개 아이롱은 지금 제가 아마 180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돌려봤네요. 자, 180도를 하고 있고요. 아이롱은 140도입니다. 자, 이거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게요. 자, 수분 쫙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렇게 건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한뜸 정도.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회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원장님.
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어때요?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그 다음에 확확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뜸을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네, 기다리면서 이 건조가 되기만 하면 예, 그냥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끝이 이렇게 딱 하고 올라와요. 꺾이지가 않고 네, 자 저는요 이 덮개 아이롱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22mm가 털이 이렇게 탄력 있게 걸린다니까요. 네, 덮개 아이롱이 없었다면 저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네. 가능합니다. 우리 덮개 아이롱 너무 효자 매뉴얼이에요. 원장님들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벌써 세 번째가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뺐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19mm로 할게요. 여기 원장님들이 22mm로 해도 좋고요. 원장님들 디자인 마음대로 하세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때요?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이럴 때 살포시 또 한번 들어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여기 끝이 보이나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네. 아직도 있어요, 끝이. 네. 자, 됐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돌돌돌.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돌돌돌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예요.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와인딩은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부터 또 방향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측 먼저 할게요. 자, 지금은 제가 세팅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요 리치 있죠. 여기서 세팅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한 바퀴죠. 벌리시고요.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텐션을 줄여서 살짝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냥 5초라고 해서 5초만 있지 말고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 네, 조금 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빼볼까요? 네, 어때요? 예쁘죠? 탄력있고. 자, 요 느낌하고 요 느낌이에요. 방향성을 줬을 때. 자, 좌측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은 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우측은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좌측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글러브를 열고 다시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 감기죠. 이 상태에서 텐션 한번 살짝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텐션을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 네,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러볼게요.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젖은 모발이지만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와우, 뿔이 엄청 많이 살았죠? 네, 또 파마도 어때요? 네, 잘 나왔죠? 네, 세팅펌 엄청 아름답죠? 네, 자, 오늘 우리 원장님 그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원장님, 한마디 하시죠. 어떠세요? 너무 탄력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네.